안녕하세요. 매일매일 취업 준비와 직장 생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통계 함께 살펴보는 시간 취업 와그라그레 이지연입니다. 네, 요즘은요 이제 정년퇴직으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는 사람은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이직이 직장 생활에서 이 한 번쯤 거치는 통과 의례가 됐는데요. 이 두 분은요 프리랜서다 보니까 이 이직 경험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. 어떠신가요? 그렇죠. 저 같은 네. 경우는 특히 이제 뭐 한 프로그램 끝나면 네. 또 다른 프로그램에 또 이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네. 좀 많죠. 상은 씨는 어때요? 저도 마찬가지죠. 근데 네. 그거를 이직이라고 생각해봤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프로그램만 좀 바꿔서 그렇죠? 한 것 같은데 정확한 의미에서 예, 이직이라고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이직일 수 있겠네요. 네. 예, 오늘은 이직과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하셨나 봐요. 네, 맞습니다. 그렇다면 이 두 분은요, 이직을 고려했던 이유, 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. 네. 예, 뭐, 이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개편되니까 그냥. 그렇죠. 저도 모르게 이직하는 거고. 네, 예, 저희는 뭐 주로 타이에 의해서 이직을 예. 결정했는데요. 아무래도 네. 좀, 뭐, 전 솔직히 어떤 금전적인 그런 이유들, 이런 게 좀 많이 고려가 됐던 것 같아요. 예, 지현 씨. 네, 맞습니다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실제로 올해 회사를 옮기려는 직장인들은 얼마나 되는지, 또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. 네,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요, 직장인 4,384명을 대상으로 올해 이직 의향을 설문한 결과 81%가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. 또 재직 기업별로 살펴봤더니요,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 83%로 대기업이 74% 재직자보다 이직 의사가 높았습니다. 또 이직을 목표하는 시기는요,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다라는 분들이 66%로 하반기에 33%보다 2배가량이나 많았습니다. 네, 그렇다면요, 직장인들이 이직하려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? 첫 번째는요, 바로 연봉이 만족스럽지 못해서가 49%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요, 회사에 비전이 없어서가 38%의 응답률을 보였고요. 이 밖에도 복리후생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거나 더 큰 회사로 가고 싶어서 혹은 일에 대한 성취감이 낮아서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. 이직을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는요, 절반 이상인 58% 정도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업데이트라고 대답을 했고요. 또 관심 가는 기업에 채용을 확인해봤다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. 이외에도 자격증 취득 준비, 또 토익과 토플 점수를 위한 영어 공부, 인맥 관리, 취업 포털 이력서 공개 등이 있었습니다. 또 이직 준비로는요, 주로 퇴근 이후의 시간을 활용한다 혹은 주말이나 공휴일 등 쉬는 날 등 업무 시간 등을 피해하고 있었지만요, 업무 중에 틈틈이 한다라는 응답도 33%에 달했습니다. 네, 오늘은 이직에 대한 설문조사들 살펴봤는데요. 이직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인 만큼 이직 후에 득과 실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취업 와글와글의 이지연이었습니다.